제가 오늘은 레시피 없이 치즈 크럼블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이 저울로 계량을 하긴 할 건데, 그냥 기록하는 정도일 것 같아요. 그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거는 아까부터 불려놓고 있던 캐슈넛이에요. 캐슈넛은 크림치즈 대신에 이거랑 두부랑 해서 가운데 치즈 크림을 만들어 줄 거고요. 이거는 6시간 이상 불려야 돼서 일단 여기다 놔둘게요. 크럼블 먼저 만들어 볼게요. 집에 콩가루가 없어가지고 대신에 이거 넣어주려고요. 얘도 콩가루랑 되게 비슷해요. 이렇게 크럼블은 다 만들어졌는데, 이 중에 좀 알갱이가 적은 거를 바닥에 깔아주고, 알갱이 큰 거는 위에 남겨둘 크럼블로 빼놓을게요. 이게 생각보다 틀이 너무 커가지고 이 반절만 채워줘야 될것 같아요. 일단 여기 시트는 반절 정도 채웠고요. 위에 올려줄 크럼블은 이만큼 남겨놨어요. 저는 밑에 시트보다 위에 크럼블 올라간 게더 좋아서 크럼블을 많이 남겨뒀습니다. 이 캐슈넛 다 뚫고 나면 치즈크림 만들어서 여기 위에다가 덮어줄게요. 불려놓은 캐슈넛이랑 이걸로 이제 크림치즈 만들어 볼게요. 저는 꾸덕하게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물기를 좀 빼려고요. 이제 여기다가 재료 다 넣고 갈아줄게요.
아까 만들어둔 시트지 위에 이 크림 올리고 그 다음에 크럼블 올려줄게요. 이게 제가 전체를 쓴게 아니라서 여기 옆에 고정해둘 만한 틀 같은 거를 하나 놔야 될것 같아요. 이제 여기다가 크럼블만 뿌려주면 돼요. 이게 여기가 막혀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다음에는 그냥 두 배로 해가지고 여기 꽉 채우게 해야 되겠어요. 이대로 굽고 올게요. 아까 오븐에서 나와가지고 좀 식혀줬고요. 이제 잘라가지고 소분해서 보관하려고요. 이게 지금 냄새는 진짜 고소한데, 바삭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내일 먹어보려고 하는데, 좀 궁금하네요. 냉동 보관을 좀 하거나 냉장 보관을 했다가 잘라야 될것 같아요. 다시 넣어줄게요. 다시 냉동실에서 꺼내서 왔고요. 다시 잘라줄게요. 제가 이번에 만들면서 느낀 게 크럼블을 너무 많이 올리면 안될것 같아요. 그리고 위에 크럼블 올릴 때 살짝 눌러줘야 될것 같아요. 너무 부스러기가 많이 생겨가지고 이게 포장하는 게좀 힘들었어요. 얘는 차갑게 해놓고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까 냉동실에서 꺼내서 좀 녹여줬어요. 지금쯤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비주얼은 꽤 괜찮은데요. 이 가운데 부분을 치즈케이크랑 비슷하게 만들려고 했는데요. 약간 두부 냄새가 좀 많이 나는 편이라서 다음에는 캐슈넛 양을 좀 많게 하거나 두부를 한번 전처리해가지고 만들어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도 크럼블은 진짜 맛있어요. 크기 괜찮은데? 너무 커. 사고 싶다. 쓰겠어? 그 컵도 두개 있고. 맛있어 보여.
이 그릭 요거트가 진짜 크림치즈 같아요. 이거는 계속 주문할 것 같은데요? 드디어 저희 집에도 에어프라이어가 생겼어요. 지금까지 에어프라이어가 없어가지고 에어프라이어로 하는 그런 레시피들을 따라하지 못한 게좀 있었는데 이제는 할수 있어서 기대가 됩니다. 이게 사이즈가 대용량이어서 되게 무겁네요. 이건 설명서 같고요. 여기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네요. 이렇게 쉽게 분리할 수 있어서 씻기에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이런 음식들을 몇 도에서 몇분 정도 돌리면 되는지 대략적으로 나와 있어서 꼭 설명서 같은 거안 봐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엄청 기대됩니다.